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연일 풍성한 행사가 지속 중인 문화역 서울 284. 이곳에 눈여겨볼 만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젊은 미술인을 위한 최대 축제인 아시아프가 그 막을 올렸습니다. 아시아프는 아시아 대학생 청년 작가 미술 축제로 저희가 이제 8년 전부터 2008년 그림이 있는 집이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아트페어 행사입니다. 올해 열린 이 아트페어에는 청년 작가 450여 명의 미술 작품 천여 점이 선보였는데요. 젊은 청년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참신한 작품들. 이들의 젊음과 열정이 담긴 작품 앞에 관객들의 시선이 한참을 머뭅니다. 특별히 뭘 하려기보다 저는 약간 일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나도 좋아했던 건데 라는 공감 같은 것도 했고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아시아프 그동안 27만 명이 관람하고 5,200점이 팔리는 성과를 거두며 매년 대학생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을 찾는 골수 팬들도 많이 늘었다는데요. 임서방을 찾아라가 마음에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 원리를 찾아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도 생각나고 또 우리한테 익숙한 뭔가 김서방이란 느낌도 좋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또한 이번 아시아프에서는 30대 이상 유망 작가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 히든 아티스트 100 특별전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젊은 예술인들이 미술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더욱 넓힌 것인데요. 관객 역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 작가가 작품을 직접 소개하는 등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인 2015 아시아프. 젊은 예술인들의 기발한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